네, 안녕하세요. 12월 월간 레디온 마지막 주 주간 변경사항 전달해드립니다. 12월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진행하는 보상입니다. 금주 로그인 보상으로 무료 감정표현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게 쿠폰 형식으로 지급되는지 소매넣기인지 또 어떤 감정표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.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거스 상점 방문 시 일부 무기 50% 할인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이건 쿠폰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역시 거스 상점에 방문만 해도 지급되는 건지, 거래를 해야 지급되는 건지 또한 나와 있지 않습니다. 뭐 일단 공지에는 방문이라고 되어 있으니 거스 상점에 들어갔다 나오고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의 도전, 직업 도전을 완료하면 보너스 100달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며 이것도 쿠폰 형식일 듯 싶습니다. 따로 특정 직업 도전을 몇개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 직업 도전 하나 정도 완료하면 될것 같습니다. 설명이 조금 애매하네요. 많이 부족하죠? 모든 보상은 조건 완료 후 최대 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. 그리고 더블 배럴 샷건 변형 스킨 크람프스 변형이 아직 구매 가능합니다. 1월 2일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. 이번에 구매 못하면 1년 후에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12월 월간 보너스와 이벤트 일정 등 전체 내용은 상단 카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주간 보너스 부분이었습니다. 2022년 레디오는 락스타가 공지한 대로 전보 미션 몇개 추가와 이벤트로 끝났습니다. 2023년도 똑같을지 좀 다를지 뭐 이런 건 한번 락스타에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거 그타 사후 지원 생각해서 채널 영상 레디온으로 도배를 했는데 이건 마치 주식 한 곳에 몰빵해서 물린 느낌. 아무튼 내년에도 레디온 소식 전달해 드릴 예정이며 항상 채널 들러주시고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 나라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로또도 당첨되시고 부자 되시고 하시는 일 바라는 것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빠요.